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한 주간 주간 수익률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크게 뛰어오르면서 그 마이너스율을 크게 줄였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시장을 크게 반등시켰던 커다란 요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달 말에 예정된 FOMC에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예상외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CME 페드워치에서는 10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요. 75BP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 지표 발표와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융주의 실적 발표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티그룹의 실적이 있었는데 금융주 가운데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시티그룹만이 나홀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정말 수많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뭐 예컨대 테슬라, 넷플릭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실적 발표 기업들 실적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 준비하겠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죠. 최서영 캐스트입니다. 현재 시간 7월 15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쭉 상승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는 2.15% 올라서 31,288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1.92% 오른 3,863, 나스닥은 1.79% 올라서 11,452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6,806억 달러로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1.0% 증가한 것이고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0.9% 증가도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감소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이죠.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날 다른 경제 지표들도 여러 발표됐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미시간대 7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51.1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달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50.0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5.2%로 전월의 5.3%보다 낮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전망이 약화됐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실적 호조도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전날 JP모건 그리고 모건스탠리의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왔던 탓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었는데요. 금요일에 발표된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모두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 그리고 영업 수익을 발표했고 이 소식에 주가가 13%대로 급등했습니다. 시티그룹의 CEO는 어려운 것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냈으며 불확실한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강한 위치에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다른 은행들처럼 투자은행 그리고 자산관리 부분이 고전했지만 트레이딩 실적이 개선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고 미국 CNBC는 설명했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분기 순이익이 4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에 힘입어서 주가는 6%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손 충당금을 5억 8천만 달러를 적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들이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금융 섹터가 3% 넘게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2% 넘게 상승세 보였습니다. 먼저 핀터레스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는 16.2% 급등했습니다.
엘리어트 매니지먼트가 핀터레스트 지분 9% 이상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핀터레스트의 경우에는 사용자 수 감소, 그리고 CEO가 물러나는 등의 이슈가 있었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식으로 오랜만에 큰 반등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경우에는 2분기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5.4% 올랐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5.57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5.21달러를 상회했고요.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주요 태양광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금요장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선런의 주가는 6.4%, 퍼스트솔라의 경우에는 8.1% 상승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 대 야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조맨친 상원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계속 늘어지고 있는 법안 처리가 더욱 미뤄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른 증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실무회담을 가졌는데요.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빠른 증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약 2.5% 상승했고요. 현재 국제유가 약 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주요 일정들 역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요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주요 금융주들은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월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화요일에는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수요일에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6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7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총 네 가지의 키워드로 지난 밤 사이 그리고 주말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침체 넘어선 위기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지난 금요일만 보면은 이제 좀 풀리나 싶거든요. 근데 침체를 넘어선 위기라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달러 강세 그러니까 강 달러가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뭐 기업 이익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침체를 야기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넘어서서 더 심한 좀 위기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신용 이벤트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주 금요일 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타국 대비 강한 긴축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최근까지도 뭐 108선에 상회를 했었고 그리고 유로와 동조화되는 패리티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강달러가 종종 신용 이벤트의 전조 역할을 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998년과 08년 그리고 2020년도가 모두 다 그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강한 금리 인상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얕은 침체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향후 몇 달간 더 강한 긴축이 나올 경우에 침체 충격이 이제 신용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PE라든지 아니면은 벤처 캐피털 시장의 청산 디레버리징 디폴트 리스크가 높다라고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러면서 신용위기 없이 3분기에 달러와 이 가치가 피크를 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수많은 침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유독 98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위기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건 단순히 침체가 아니라 신용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침체와 신용위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결국 이 강달러가 좀 멈춰줘야 된다는데 강달러는 언제쯤 피크 칠 걸로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투자정보 웹사이트 베런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따르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5월 달에 6.9% 정도 상승한 이후에 5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또 한 번 6.8%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 로젠버그 같은 기관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강달러에 따라서 뭐 어느 나라는 좋고 어느 나라는 나쁘고 이렇게 좀 득실을 좀 따지다가 이제는 뭐 전망이적 타격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OA에서도 뭐 신용 리스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간 우리가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달러를 이 조달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 좀 완화가 될 것이냐. 일단은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신흥국 통화에 추가 절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베어트랩 리포트라는 그 기관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에 5%가량 상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즈음이 피크였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정반대의 분석을 제기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전망이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강달러가 이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의미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증가했다는 소식은 다들 보셨을 텐데요. 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는 0.1% 감소했었죠. 한 달 만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가파르게 회복됐다는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지표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물가 조정을 안 하는 지표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물가가 전월 대비 1.3% 올랐으니까 만약 물가가 고려되면 사실 실제 소매 판매는 약 0.3% 정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6월 소매 판매 지표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좋지는 못하다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출 금액만 늘어난 것이지 실제 소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가격을 고려하면 6월 실질 소비는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미국 소비자들이 똑같은 물건을 샀지만 결국 가격이 높아지면서 지불한 가격만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공개되면서 시장은 상승했고요. 또 이달 말에 FOMC에서 100BP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의원은 이번 소매 판매 지표가 75BP 인상인지 100BP 인상인지를 가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100BP 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가운데 오른쪽이 100BP 인상 가능성이고요. 왼쪽 그래프가 75BP 인상 가능성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100BP 인상 가능성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29%대로 낮아졌고요. 자, 왼쪽 그래프 75BP 인상 확률은 이제 70%대로 높아졌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물가를 감안하면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표가 발표된 이후 100BP 인상 우려가 감소하면서 시장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상승한 이유가 저는 사실 그렇게 쉽게 납득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 인플레이션 좀 잡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네.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견고했다라는 인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좀 완화시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7월에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다시 한번 낮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도 소매 판매 지표를 좀 뜯어놓고 보면은 지표 측면에서도 긍정 요소를 찾자면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를 제외한 그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 증가했는데 컨센서스 0.6%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가솔린과 자동차 부문을 제외를 하더라도 0.7% 증가를 또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름값이 상승해서 기름값 아니면은 주유소의 매출이 올라간 것 외에도 그 영향이 집중된 분야 외에도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ING 같은 기관에서도 가격 상승 여파도 있었고 여전히 가솔린이 소매 판매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구라든지 온라인 그리고 외식 등의 분야도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미국인들이 저축분을 좀 소진을 하면서 소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은 소매 판매 지표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좀 우려를 덜 만한 요소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휘발유라든지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도 견고하다는 걸 확인을 해봤을 때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아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나 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뭐 ING에서 분석을 하기로도 이 저축분을 일단 소진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네. 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만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실질 임금 상승률은 뭐 한 15개월 연속으로 지금 역성장이다. 뭐 이런 지표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단은 6월 지표에서는 안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여전히 뭐 시장에서 뭐 걱정하는 바는 여전히 소비와 관련해서는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행동주의의 재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이미지 공유 SNS잖아요. 핀터레스트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무려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 행동주의 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지분 매입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엘리엇이 핀터레스트 지분을 9% 이상 취득했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이로써 엘리엇은 단숨에 핀터레스트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번 급등 전까지 핀터레스트는 참고로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한 75% 급락했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매출은 52% 성장을 했지만은 월 활성 이용자 지표죠. MAU 같은 경우에는 6%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자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M&A 추진 등의 변화를 엘리엇 측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엘리엇은 또 과거에도 어려움에 처했던 온라인 광고 관련 기업에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20년도에 트위터에 지분을 매입한 후에 이사진 구성에 개입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잭 도시 CEO가 물러난 것에도 일부 관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핀터레스트의 지분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인수한 사실 때문에 주가 급등하게 됐는데 그러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을 사들였으니까 어떤 변화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키뱅크라는 기관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지금 일단은 뭐 지분 매입을 한 유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정체된 유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고마진 구조를 이 기업이 갖고 있다. 그리고 올해 과도한 비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엘리엇이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M&A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좀 압박을 할 것은 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경영진이라든지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아니면은 비용 관리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실제 액션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프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1번 사업 방식 개조, 그리고 두 번째 피인수, 그리고 세 번째 비상장사로 변모하는 것을 엘리엇이 이제 종용을 할 것이다, 뭐 개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지만은 모두 다 뭐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울프리서치에서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분 매입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은 맞고,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터레스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반등 촉매제라는 키워드고요. 뭐 이런 반등 촉매제가 요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CNBC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이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100BP 인상 우려가 확연히 완화됐죠.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CNBC에서는 본인의 헤드라인으로 이번 어닝 시즌이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내놨는데, 물론 이번 어닝 시즌에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익과 가이던스의 타격, 그리고 공급망 문제, 강달러로 인한 실적 타격,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어닝 시즌에 S&P 500 기업들은 예상치보다 약 5.6% 정도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S&P 500 기업들은 매 실적 시즌마다 시장 예상치보다 약 8% 정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거든요. 이거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실제 실적은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 지금까지 35개 기업만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80%의 비트 확률을 보여줬습니다. 즉 35개 기업 가운데 80%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다는 거죠. 내셔널 시큐리티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워거는 이번 실적 시즌을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워낙 낮고 가이던스 하향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이 또 주요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기업들 한번 좀 리스트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리고 화요일에는 넷플릭스와 로키드 마틴, 존슨 앤 존슨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수요일인 20일에는 테슬라와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목요일인 21일에는 아메리칸 항공과 DR 홀턴, 22일인 금요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를 크게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번 실적 시즌이 좀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뭐 쉽게 말하자면 눈높이가 너무 낮아서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시장 반등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다른 월가 아이비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시장의 좀 반등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부정적인 쪽의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네. BOA의 이제 마이클 하트넷, 뭐 비관론자인데 최근에 시장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월가에서 지금 가장 정확한 뭐 애널리스트다, 스트래티지스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상 대비 더 부진한 2분기 어닝 시즌이 완전한 백기투항, proper capitula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를 촉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백기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시장 바닥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의미인데, 하지만은 당장은 추가 하락이 되고 나서 이제 백기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BOA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의 주간 주식형 펀드 유출액이 29억 달러였는데, 이렇게 최근에는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좀 유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YTD 기준으로는 여전히 1810억 달러 순유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모두 다 심리는 비관적인데 주식을 판 이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비관적인 전망, 뭐 어닝 시즌도 마찬가지겠죠. 모두 다 좀 반영이 된 듯하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더욱더 매도세가 나와야지 시장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BOA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정말 시장 참가자들이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안 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떠나는 거를 이
좀 지표로 확인하는 것이 뭐 펀드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요.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팬데믹 이후에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100달러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면 35달러 정도밖에 안 빠져나갔다. 네네. 우리는 뭐 굉장히 매도세가 짙고 뭐 시장이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뭐 줄기를 같이 하는 분석을 뭐 계속해서 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